장미야 생각해.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얘는 아니, 어제. 세 번째인데. 아, 뭐 했어? 첫 번째는 뭐가 아재동님 처음이 아니야? 첫 번째는 재석이 형 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처음으로 했었어야지. 왜 재석이 형이 호동이 형보다 더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얘들. 창민이 대답하려. 자, 유재석, 강호동, 창민이부터 유재석, 강호동. 하나, 둘, 셋. 유재석. 어? 와, 그렇지. 여기서? 하긴, 네가 볼링 너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되게, 난 봤어, 호동이 형이. 화가 나서 수근이 형을 때리는 거 봤어.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그래, 그만했다. 야, 쟤 이런 거 때렸다고? 너 진짜 같지 않냐? 네 말은 신뢰가 있다니까? 진짜 예체능 나가서 창민아!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 진짜 무서워서. 근데 그래서 볼링이라도 잘해서 약간... 이겨야지. 졌는데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더 이제 약간 짜증이 나고 아, 이겼어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속상해서 우는데 막 두근이 거무서도 막 더 눈물이 막 아 이겼어 했는데 내가 응. 속상한 니 속상한 니한테 야 맞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때 눈물 흘릴 때 네 눈을 누가 청부째 누가 닦아줬노? 스타일리스트가 닦아줬고 진짜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때 느꼈어. 우와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안 보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거 아니다 막 뒤에서 카메라 없을 때는 막 그러고 이제 호통을 치시고 하시는데 이제 암수상 우지 마라. 우와 네 호동이 형, 형 진짜 큰일 난 게 나랑 창민이랑 달라서 내 말은 거의 양치기 소년 수준이라 사람들이 그냥 안 믿어요. 내 말이. 근데 창민이는 믿는다니까. 아무튼 너 크게 성공해라. 나를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진짜 크게 밟고 오뚝스라이. 예스. 어? 아니 근데 yes. 너. 다 하고 가니까. 누구랑 제일 자주 마셔? 나는 슈퍼주니어의 규현. 아 규현. 규현이 술 엄청 잘 먹는데 그 정도 먹어? 잘 먹어. 참. 비슷하게. 아 진짜? 아니야 진짜. 되게 잘 먹는데? 맥주 이거 끄자. 아 규현이 많이 먹어. 주로 나는 맥주, 소주, 와인 이렇게. 와 와인. 와인. 규현이도 와인 좋아해. 와인 냉장고 따로 있겠네. 와인 셀런도 따로 있고. 이게 음악 방송 무대였어. 자 정답. 음악 방송 중간에 갑자기 상의도 없이 갑자기 노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창민아 오늘 생일 축하해! 뭐 이거랑 정답! 근데 그 노래가 저거죠. 기표했던 창민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기표했던 왜? 맞아 왜 노래 야 왜 노래에다 그걸 한 거야? 야 그 노래에다 그걸 어떻게 했어? 아 나 지금 나도 기억이 났는데 나도 해놓고 이게 아 어 야 근데 그거 진짜 근데, 사랑해서 해준 거 근데 왜 창피했어 그게? 아니 원래는 그 무대 시작하면 윤호 형이 처음에 이렇게 막 되게 멋있게 걸어 나오면서 그 당시에 혼자 막 생각을 막 되게 많이 했나 봐. 막 이러고 왔다가 눈은 무대를 멋있게 하는 그 어느 때와 똑같이 치명치명스러운 눈빛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 그러더니 지양민아 생일 축하한대! 지양민아 생일 축하한대! 야, 난 멋있다, 난 멋있다, 진짜. 그래. 동생이 사랑스럽네요. 정말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지. 진짜 축하해주고 싶다. 이 왜라는 게 앞에 전주가 또 짧아. 근데 근다고 축하해! 이러면 이게 뭐가 없어. 근데 네. 말은 다 하고 싶은데 박자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지. 장민아 생일 축하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때 애쓸 것 같은 거야. 오리지널 한번 보여줄게. 오리지널로 가자. 야, 그거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냐, 그 짧은 시간. 아, 그럼. 어. 글쎄. 그때가 K본부였어. 아, 뮤직뱅크. 오, 완전 웅장한 노래. 아, 뭐 생각하지? 아, 그렇지. 장민아, 생일 축하해! 야, 창민이 축하한다! 재미있어요, 축하한다!
진짜 너무 고마운 건데. 아니, 그럼 답가를 해줬었어요. 중간에 나. 고마워. 그래. 창민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해게 나? 마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선생님 같이 있는데. 어. 자, 안녕하세요. 예예. 예. 저희가 그 JTBC 그 한 끼 줍쇼 프로그램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혹시나 식사 안 하셨으면은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렇게 같이 혹시 나누실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둘만 먹으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같이 이렇게. 저희 둘. 밖에...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어떡해야 되나? 아, 부담 그럼요. 저희 나...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저희 진짜 고기만 구워서 먹을 거예요. 그 고기만 먹으면 됩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예, 예. 이게 네. 저녁 식구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할까? 저희가? 안 된대. 안 된대. 형, 실패, 실패. 이거 안 된다고 처음이야. 창민아, 우리가 규정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거 아닌 거. 어, 네. 원래 못하게 돼 있어. 규칙이잖아, 이게. 형, 절수. 아저씨가. 어, 애가 하기 싫어하잖아. 부담스러워. 그래. 가수야, 아이돌. 어? 사진 찍어달라 그래. 그래. 일단 밥 먹고 사진 찍고 아저씨랑 재밌게 놀자. 어디? 아저씨. 함께 하는 거를 허락해 주시겠어요? 싫어요? 네. 아이 쑥스러워서 말 못해? 아저씨 배고프대 유리야. 아저씨 배고파. 배고픈데. 우리 삼촌도 배고파. 공주님. 배고파. 함께 할래요? 같이 먹을래요? 이제 시간 먹을래요? 공주님 아저씨 봐봐. 같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같이 먹기 싫으면 이렇게 해줘. 그래. 같이 먹고 싶어요? 공복의 세레나데를 부른 경기와 창민에게 백석 공주는 마음을 열어줄까? 같이 먹고 하나, 싶어요? 둘. 아! 같이 먹고 하나, 싶어요? 둘. 아! 대박! 와! 아니, 아니 백석이면 어떤 구식이 우리 우러가 승부해야 되는데. 저기 인심이 좋다 그랬잖아. 와. 첫 끝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가 제가 오늘 봤던 모습이 제일 가장 화나세요. 제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자 그럼 우찌들 그러니까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책집에서 되냐? 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 가끔씩. 아, 뭐 간혹. 3개월에 한 번씩. 복결복이라 합니다. 그렇지. 복결복이야. 이제 누구야? 아찌 해야지. 아찌? 누가 몇 년 전만 해도 오빠 소리 들었는데 이제 아저씨 소리 듣는 게 이제 낯설지 않더라고. 아찌? 아찌? 사탕 좋아해? 그 밑으로는 안 아파. 되게 떨린다. 귀여워. 말을 못하겠어. 밥 때려봐, 밥 때려봐. 그거 있냐, 그거 하고. 서윤이, 아저씨 좋아? 에? 그 왕벌 있잖아. 예, 예, 그래서 집. 술을 해서 이제 이게 정제돼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사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빼더라고. 주사기를 이게 저 술만 빼는 거야? 그치. 경제만이. 예. 그래 밥 먹어. 부모님은 살아? 혼자 살아? 저는 혼자 살아요. 그래? 예. 그럼 이렇게 같이 저녁밥 먹는 게? 근데 집이 잠실이라 부모님 집이 가깝긴 한데 바빠서 자주 못 빼요 저는. 뭐 언제서 먹는 거야? 그냥 혼자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요리해서 먹고. 이게 같이 밥을 먹는 게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은 적도 너무 오랜만이고 가족들끼리 먹는 게 사실 10여 년 전이어가지고 저는 뭐 한 물린 것 같은데. 맛은 어때? 어때? 진짜 반찬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 정도 반찬 양이면 제가 사실 혼자 집에 살면서 2주, 3주 동안 먹을 반찬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치? 예. 그러네, 이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술 잘 드시나? 거기에 꽂히시니까. 아, 그래요? 뭐라고? 아니, 술을 잘 드시네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어. 제 술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부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술 먹고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잔소리를 들을까 봐 네.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입주하면 이제 또 어려서부터 꿈이었는데
하나는 그냥 냉장고, 하나는 냉장고 술 냉장고. 정말 맥주, 소주. 무슨 뭐 빡빡빡 이렇게 다 그냥 갖다 박을.